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의 횡단 토크쇼 플러스. 네, 저희는 차이나 노블 플러스 팀이고요. 우선 자기소개를 한번 쌈박하게 해보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학 달린 영화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을 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을 자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들보다 반발 앞선 호기심으로 지갑이 넓은 성격에 있는 신여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차이나 노비는 내년 1월이면 5년 정도 돼요. 저희 처음에는 한중일 중국 영화 전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중일 영화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앉아있는 이 네 사람의 어떤 분야들이 중국이라든지 일본, 또 한국, 또 조선족, 디아스포라 쪽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다양하게 영화 속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미리 공부가 되어 있던 동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자, 이 영화를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코너가 있긴 있죠. 그렇긴 한데 영화 소개를 먼저 나누는데 사실은 동주 영화를 소개하게 된 이유는 그 1941년 지금부터 80년 전에 윤동주가 창씨개명을 하고 연희전문대학을 졸업한 해예요.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웠지만 가장 많은 시를 썼던 해입니다. 그리고 서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윤동주의 서시가 바로 1941년 11월에 쓰여진 시예요. 올해가 서시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구로구라는 또 우리 서울 안에서도 다양성을 많이 또 내세우고 노력하시는 구로구에서 하기에는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고요. 동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영화 속에? 이 동주는 이준익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요. 아마 이준익 감독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중견 감독이죠. 근데 이준익 감독의 이제 여러 작품들, 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찍으셨는데, 이준익 감독은 역사 영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 한 2003년도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는 분? 네. 연식이 되신 분들은 고개를 맞춰보시는데요. 지금 백제하고 그 삼국 시대 때 백제 신라가 이제 싸울 때 어떻게 싸웠을까? 우리는 모두 다 그냥 역사를 표준어로만 기억했는데 황산벌에서 이제 백제군하고 신라군이 서로 사투리를 쓰면서 싸우죠.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가 맞붙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역사 영화를 만드신 이후에. 뭐 최근에 사도라든지요, 또 박열이라든지, 또 올해 나왔던 영화로는 자산어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 중에 하나로 바로 이 동주라는 영화가 2016년도에, 바로 5년이 됐네요. 5년 전에 그 선을 보였습니다. 네, 저희 차이나는 그러면 사실 차이나는 무비라는 이름은 차이나는 클래스보다 먼저 저희가 만들었던 이름이었어요.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짚어서 각 4명의 개성에 살린 해석인데요. 누가 먼저 하실까요? 생물학적 나이로 가장 젊은 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면을 한번 보시고 가시죠. 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누가 먼저 나왔는지 모르죠. 뭔게 어딨네. 아이씨, 놀랬다 야. 야야, 니 때문에 지금 동네 어른들 난리다. 난리겠지. 말이 뒤집어지게 연설을 해야 되는데. 씨. 그게 아니고 이 신춘문에 당선됐다고 난리 났어. 아이, 나 이 새스개 같은 새. 너 쟤 진소리 아니 지금? 야야, 진짜래도. 아니 참아. 야 참아. 야 참아. 야야야야야야 진짜니? 아니 진짜래. 야 진짜. 아니, 너 이런 일이 나 이게. 야 청재. 야 이게 무슨 일이니? 네. 제가 픽한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영화를 보시고 오셨겠죠? 이 장면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강하늘이 지금 윤동주 역을 하고 있고 박정민이 지금 송문규 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불나방 같은 이 송문규를 굉장히 부각시킨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박정민 배우도 이 동주 영화를 계기로 굉장히 부상한 그러한 스토리가 있죠.
근데 송몽규라는 역사적 인물을, 윤동주와 함께 크고 자란 이 인물을 정말 현대에서 다시 환기시키고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이 장면을 픽했는데요. 식민지 시기에 그 한인들이, 조선인들이 북한도 지역에 가서 정착했는데, 윤하연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윤동주의 할아버지가 되시죠. 네. 윤하연이 이제 이주에 가셨는데, 윤하연 선생한테는 아들 한 명이랑 딸 두 명이 있습니다. 네. 아들 한 명은 영석이고요. 딸 두 명은 신진, 신영입니다. 근데 이 먼저 이제 1917년에 신진은 이제 아들인 송몽규가 먼저 태어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영석의 아들인 윤동주가 그해 12월에 이제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종사촌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 명동촌에 가보시면 지금 윤동주 생가라든가 송몽규 생가가 다 복원되어져 있는데 앞뒤집으로 지금 옆집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료들 같은 데 보면 거기서 이제 같이 지내기도 하고 하숙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윤동주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신춘문예, 지금도 이제 신춘문예 당선 등단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1934년에요. 18살 나이.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송몽규가 먼저 동아일보의 신춘문예에 등단합니다. 그때 등단했던 작품이 술가락이라는 작품인데요. 지금의 표현으로는 이제 숟가락. 숟가락. 그걸로 등단하는 장면이, 등단 소식을 듣는 게 그렇죠. 제가 픽한 장면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 세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동주가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세심히 보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표정을 보이는데, 나중에 문익환, 같이 자랐던 이 문익환 목사님의 이 증언에 따르면 윤동주는 그렇게 송몽규에 대해서 열등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송몽규가 먼저 등단하고 자신도 나름 쓴다고 쓰는데 나중에 등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은 또 한 가지 증언을 하는데, 본인은 윤동주가 송몽규의 열등감을 느꼈다면 본인은 윤동주의 문제에 대해서 또 굉장한 열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익환 목사님도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민주화운동의 대부시잖아요. 시집도 발표하는데 굉장히 늦가기로 이 시인에 등단하신다. 57세의 나이로 첫 시집을 내거든요. 예전에 또 같이 이제 윤동주랑 학내 이제 교내 학교 문예지를 할 때도 이게 신이야 문익환한테 그렇게 한 소리를 들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형제 사이에서. 그럼 다음 장면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번 장면은 책사님의 한 장면이시죠? 네, 한번 영상을 붙여볼까요? 자, 야, 이 북가한도에서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이구만. 처음 뵙었습니다. 그래. 근데 이 동년배니 그런 인사들은 서로 하지 말자고. 야, 내래 함경도 원산에서 온 강철중이란다. 옆방 쓴다. 잘 부탁한다. 아, 송몽규라고 합니다. 몽규. 윤동주라고. 동주. 동년배가 맞소. 내 좀 들어보이나? 우리 숨쇠. 자, 여기 강하늘의 윤동주하고 이제 송몽규는 아실 테고 강초중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예, 셋이 이렇게 연희정원 다니면서 같이 하숙하고요. 실질적으로도 같이 동기로 아주 끈끈한 친구 세 명에서 강초중인데,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어떤 역할을 좀 하는지, 강초중이 이때 같이 묵었을 때요, 윤동주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시집에 나올 때 가장 큰 공헌을 한 역할을 했습니다. 윤동주의 유고 시집이었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강처중이고요. 12편을 이 강처중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공개되면서, 이 공개되는 그 시점이 한 48년 막 이럴 때였는데 미리 한 편 한 편 올립니다. 근데 마침 경향신문에 기자로 근무하고 있어갖고 미리 예고하듯이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시집에 대한 거를 세상에 나올 수 있게끔 했던 역할도 컸고요. 또 하나는 윤동주가 묵었던 방에서 있었던 의자, 모든 이런 유품들 있죠. 유품들을 이제 윤동주 동생
윤일주한테 넘겨주고 그런 거를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후쿠오카에서 이제 두 친구가 죽게 되면 알고 가장 마음 안타까워했고 얘를 지키려고 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강처중이었던 거가 같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강처중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 영화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네. 실제 역사에서는 우리에게 윤동주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이제 해주는 인물이라서 강처중에 대한 인물은 찾아보면은 설명이 조금 있긴 해요. 자, 식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발굴하셨군요. 네, 네. 지난번에 몰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이 장면은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네, 잠시 보겠습니다. 네, 편히 앉길. 자네. 자네 시인이더구만. 예? 읽어봤어. 좋아, 시인이야. 들지? 너 시 그만 써. 창씨 개명이라니.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쓰란 얘기 아닌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 응, 그래. 연전 다닌다고? 아, 예. 윤치호가 교장으로 간다더군. 일본인 교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겠지. 왜 이제 연전에서도 조선어 교육을 못할 텐데 이제 어떻게 할 셈인가? 자네 시인 아냐? 사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선 땅에 남아있어야 하는 건지. 임시정부로 가려고? 차라리 일본으로 가게. 일본에도 좋은 선생이 많아. 나도 교토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런데 창씨 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부끄럽고 말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내가 부끄럽고 이렇게 늘 술만 마시고 있는 내가 부끄럽네. 자네한테 일본에 유학 가라고 권하는 나도 부끄럽고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나. 윤신,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걸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거지. 이 장면을 가져온 건 부끄러움이란 단어 때문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저도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건 굉장히 어렵다.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사는 건 더 어렵고 뭔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건 제일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번 이제 이 행사 때문에 다시 또 보면서 예전에 저 그러니까 개봉했을 때 동포들하고 같이 저 같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 동주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몰입을 했었었는데 요즘에 이 시국을 보면서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삶인가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나는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윤동주 씨 여기 보면은 저희 장면에는 없는데 나중에 유학을 가서 만난 여학생이 당신의 시를 읽으면 쓸쓸해진단 말을 하잖아요. 윤동주 씨 밑에 깔려있는 그 쓸쓸함 뭔가 이렇게 부끄러움도 있지만 뭔가 시대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의 어떤 그 자책감 이런 또
어떤 맑은 영혼으로서 갖게 되는 그런 있잖아요. 참회 같은 것들이 이 영화가 흑백이라서 더 그런 게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의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칼라를 쓰지 않고 흑백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전에 한번 나눈이었을 때는 이 영화가 마치 윤동주가 너무 극사를 한 거잖아요. 탈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이 제대로 없었으니까 영화로 조사를 쓴 거 아니냐. 영화 윤동주에 대한 어떤 추모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눈 기억이 나요. 아, 맞아요. 네네. 흑백이. 그래서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고 그 순간이 우리가 마치 흑백 사진은 굉장히 칼라 사진하고는 다르잖아요. 칼라는 굉장히 눈이 많이 뺏기지만 흑백은 메시지가 단순하면서도 각인이 많이 되는데 윤동주를 그렇게 이제 인화를 시켜본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연전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연전이 이제 연희전문학교의 줄임말이죠. 연희전문학교 줄임말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연세대학교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연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브란스 병원을 연희전문학교가 이제 파서 합병을 하면서 그 연희전문학교의 연자하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뜻이 되게 재밌어졌어요. 그 이제 세자를 한자로 쓰면서 세상을 향해 이제 뻗어나가다 뭐 이런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뜻이 더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럼요. 목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연자는 이끌 연자이기 때문에 뭐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죠. 자부심. 네. 자부심. 저기 제가 여기서 뭐 TMI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동주가 창씨개명을 한 데에는 좀 부득이한 사유가 있죠.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당시 이제 일본이 내지였고 조선이 식민지였는데 도항증명서라는 게 필요했잖아요. 일본으로 가기 위한, 유학을 가기 위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한 부분이 있고 일본에 이제 송문규와 같이 교토에 있는 교토 제국대학에 지원했는데 송문규는 합격하고 윤동주는 낙방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갔던 데가 도쿄에 있는 리쿄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썼던 시가 창씨개명에 대한 그러한 한탄과 후회스러움을 담은 참회록이라는 그러한 시죠. 네. 부끄러움이죠. 네. 자, 그럼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은 저의 장면입니다. 네. 쇼메이 되시마세. 쇼메이 되시마세. 당신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따라다니기만 한 게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영화 이번에 저도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시 좀 이렇게 천천히 봤는데요. 이 장면의 울림이 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동주는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서 시인이 되고 싶었죠. 네, 자기의 시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고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싶었던 결국은 뭐 시인이 됐습니다만
그 시인이 된다는 것이 동주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마음이 굉장히 좀 짠한 울림이 있어요. 1910년대 이제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심지어는 무력투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받고 저 정도 젊은 청년의 나이에는 누구나가 그런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그 시기에 문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힘, 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을 일찍부터 알았던 거겠죠. 물론 그것이 시가 나라를 바로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동주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자신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시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랬던 그런 굉장히 순수했던 어리고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일제의 만행에서 무참하게 짓밟혀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내키지 않지만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그래도 선진문물이 있다고 생각했던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했는데 반역죄로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한참 조서를 꾸밉니다. 그래서 영화가 지금 이제 평행편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조서를 아껴놓고 마지막 저항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력에 의해서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수갑도 채워져 있고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나는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후의 각오를 저렇게 밝히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좀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 레지스탕스라고 하잖아요. 저항하는 사람들. 우리는 언제나 뭔가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순응하고 살아라, 순종하고 살아라, 말 잘 듣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사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데요. 저항하면서 살아라. 아니라고 말하면서 살아라. 너와 생각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교육을 일찍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관련된 분을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동주가 실제로 저 장면이 저랬을지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저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저렇게 작지만 저항의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저의 차이나는 한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항하라고 배우지 않아서 수능이고 막 입시 지옥에서 크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이런 저 풀뿌리 같은 저항이 있잖아요. 누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항 이렇게 하는 거다. 토론은 이렇게 하는 거고 비판적인 사고는 이런 거. 이런 식의 사고가 아닌데도 언제나 이 풀처럼 일어나고 아주 밑뿌리에서부터 그 울분을 참지 못하는 힘이라는 게 사실 그거는 그냥 민족성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늘 뭔가 공격을 당하기는 하지만 누군가를 죽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 속에서 그냥 그러그러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을 원래 가장 평안하게 생각하는 민족에게 이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고향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의명분보다 되게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 되게 우리나라 스토리 특히 K-스토리에 많이 있는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수능하는 인간을 키워내고 싶었으면 대학 입학 시험 이름도 수능이야. 어떡해. 죄송합니다. 네. 발음 나는 대로.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는 동주 영화가 진짜 한 편에 참 좋았던 게 저는 윤동주 하면 서정 시인으로만 기억을 했거든요. 네, 정말 이준희 감독님이 포인트를 너무 잘 잡았다고 생각한 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저항시인이 아니었을까? 라는 걸 이 영화를 보면서 동주에 대해서 이거 나올 때도 있지만 그 앞에 뭔가 학교 앞에서 이렇게 통지서 받을 때 이름을 막 찢으려고 하는 장면도 있었죠. 되게 창씨개명 한다는 걸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끄러워하고 또 이런 서양 면에서도 이제 조서 받을 때도 이런 거 보면
왜 서정 시인으로 교육상에서 이렇게 배웠었는지 가장 큰 저항 시인이었는데 다시 보게 됐던 점에서 저도